동사무소 공익인데 민원 때 오전 11시쯤 사람이 갑자기 몰림. 난 사람들 체온 재고 있었는데 어떤 할줌마가 나보고 세금 받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열이나 재고 안 잡고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 쯧쯧. 열 그만 재고 빈자리 가서 내 등본이나 빨리 떼줘요.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해. 이러더라. 안쪽 주임님들은 나를 주시하기 시작함. 올해 초에 민원인 한 마리가 나보고 욕해서 개인적으로 따라 나가서 죽방 때린 적 있거든. 그 이후로 누가 나보고 뭐라 하면 팀장님들 나오셔서 커버 쳐주신다. 암튼 참고 있는데 또 한마디 하더라. 귓구멍이 막혔나? 사람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내 세금 아까워서 살 수가 없다. 여기서 나도 폭발해서 이 할망구가 이거 노망났나? 왜 이래 이거? 어? 틀니 빼서 믹서기에 갈아버린다. 이 띠발년이 죽을라고. 요즘 늙은이들 버르장머리 없는 거 어쩌지 정말. 으악 하고 사장 후 시전아. 할머니 벙치더니 존댓말로 고 공무원 아니에요? 라고 하고 몰라봤다면서 사과하더라. 근데 갑자기 군인이 이래도 되냐면서 동장 나오라고 난리침. 주작 없는 100% 실화다.